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슨 껌통 같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뭐랄까요. 음악 이제 음악을 하면서 뭐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은 뭐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밴드가 있죠. 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뭘 피하려 그래도 안 됩니다.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의 시그니처는 아니고요. 비틀즈를 예쁘게 새긴 피크 세트를 비틀즈 캐릭터 피크입니다. 그래, 비틀즈 캐릭터 피크인데 이렇게 그 아스피린 통 같은 데 들어 있고요. 네. 깡통으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딱 열면 케이스도 예쁘고 피크도 예쁘고 이거 이쁘네요. 참 여기는 비틀즈 있고요. 에비로드가 이렇게 에비로드에 이제 비틀즈 멤버들이 건너가고요. 네,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네, 여기서 폴 맥카트니가 맨발로 건너가죠.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혹시 죽지 않았나 이런 소문이 퍼트려진 뭐 이런 그 무슨 그런 거에 적어있고 캐리커처가 있고 사진이 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러버 소울 마크가 들어있네요. 러버 소울이 있고요. 네. 아, 이거 이쁘다 진짜. 그 연주를 쳐보니까 피크가 좀 물러가지고요. 좀 연주할 때는 별로 소용은 없고요. 아니요, 아니요. 연주감은 그거는 피크 두께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여기 선 모양 보시면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 머리 형태로 특히 피크.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완전 귀엽죠. 완전 존 레논입니다. 네. 어, 이것도 폴 맥카트니인데 이게 누구지? 폴 맥카트니네. 뭐 아, 그렇습니다. 뭐 야, 이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진 서전 페퍼스 롤리얼 크럽 밴드 로고도 있고요.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 사진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네 명이 다 한 세트 안에 네 명의 캐리커처와 사진과 그 각각의 앨범과 그 사과, 다 들어있습니다. 네. 뭐 사과하게 들어있고요. 에비로드에다가 아, 다 똑같이 들었구나. 네. 네. 깍대기가 약간 다르게 생겼고요. 꽉뚫는데 까만 그렇죠? 비틀져 있고요. 이렇게 네. 뭐야? 애플 코퍼레이션에다가 어, 플래닛 웨이브스 이렇게 비틀져 있고 이건 칼라 비틀즈 그렇습니다. 참. 아 러버솔 진짜 예쁘게 돼 있네요. 10,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피크가 15개 들어있고요. 만 원 좀 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피크 따로 사도 다 1,000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 싸네. 예, 기념품 생각해보면 싸죠. 1,000원이 안 하는 아, 거잖아요. 피크 하나에. 그러네. 요새 피크 따로 살라고 해도 다 1,000원씩 하죠. 근데 요거를 사갖고 이렇게 예쁜 피크로 누가 연주를 할 수 겠습니까? 보면은 보면 예, 되게 예뻐요. 네, 이게 느낌이 지금 제가 잡아보기에 0.7mm 정도 되는 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솔로용으로 사용하신다기보다는 어쿠스틱 기타 솔로용이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일렉에서 루프 이제 리프 같은 거 치실 때 솔로 할 땐 요거 약간 좀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얇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이게 약간 휘어지는 정도거든요. 이게 1mm쯤 되면 안 휘어지죠. 이게 그렇죠. 0.7에서 8 정도 되는 그 정도 미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런 디자인 피크 가지고 치면 아까운 게 이렇게 치다 보면 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딸면은 이 캐릭터들의 이제 턱에서부터 입부터 코까지 이렇게 슬슬 따라 올라가는 그것도 좀 저기 뭐야 좀 아쉬울 것 같네요. 치다 보면은 아 귀엽다. 이 우리 이제 그 근데 목걸이 같은 걸로 해고 댕겨도 이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피크 저는 이게 피크 모으는 게 좀 취미였던 적이 있어갖고 피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건 하나 갖고 싶네요 진짜. 네 피크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매트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광철이 된 게 있는데 두 개의 두께는 비슷한데? 두께는 차이가 없고요. 네. 그리고 연주감을 한번 보면 너무 얇죠 좀. 어택하지가 않구나.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연주하실 때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줄이 너무 바짝 붙어있어갖고 코드를 못 잡아. 줄이 너무 팩토리 세팅이 너무 낮은. 네 좋습니다. 좋았어요. 뭐 네. 부들부들하고 좋은데 이거. 뭐 이럴 때 있죠. 뭐 누구 선물 사주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갖고 뭐 내가 솔직히 뭐 제 팬더 기타를 갖고 있는데 무슨 뭐 스윙 기타를 갖다 주면은 안 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피크 세트 만 원 정도 하는 거 딱 갖다 주면 그 뮤지션들이 다 좋아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 근데 이건 좀 해놨는데 뭐 자기가 예를 들면 뭐 링고스타를 좋아한다, 폴 맥카트니를 좋아한다 말했는데 그거 피크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좀 속상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콜렉터의 매력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걸 리뷰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걸 주는데 별게 다 들어있네 여기 속에.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있네. 역시 이면제 네, 활용이. 찬양악기사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네. 그렇습니다. 총 15개의 멋진 피크가 들어있고요. 자, 이거 우리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고 진짜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 네, 한 개에 800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0원꼴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크도 비싸고 거기다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스까지 주니까 네. 여기다가 뭐 껌 같은 거 넣고 댕겨서도 이쁘겠고요. 뭐 담배 치는 사람들은 매너 있게 이렇게 재떨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요. 재떨이로도 네. 뭐 공연용 재떨이로도 뭐 괜찮겠네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사를 뜯어내 설득해갖고 이누 씨한테 한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뭐 같이? 비틀즈 캐릭터 피크. 네, 비틀즈 로고가 새겨진 피크 3종 세트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이런 거 예쁜 거 솔직히 그렇다. 이게 지금 울텍스인데요. 던롭 울텍스인데 이거 좀 아무리 전문가용이라 그러지만 이거 참 멋들어지지 않지 무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틀즈 같은 거 딱 있으면 두 개 차이 확연히 나죠. 네. 뭐 콜렉터들이 이걸 콜렉터 하겠습니까? 이걸 콜렉터 하지. 네, 콜렉터의 어떤 뭐 콜렉팅 의지를 자극하는 그런 비틀즈 피크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재밌는 악세사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